신라에서의 마지막 밤을 이와 이하 보내고 즐거운 기억으로 백제로 돌아가려 했건만 이리 반항을 해대니 참으로 성가시구려. 다른 아이를 들여보내겠습니다. 됐어. 네, 알아서 할 것이니 상관치 말고 물러가시오. 배여. 뭐 하는 짓이오? 감히 대왕 앞에서 칼을 빼들었으니 죽어 마땅합니다. 그럼 다른 아이를 들여보내겠습니다. 당시 신라는 호백제에게 장악당한 상태로 경순왕은 결혼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결혼의 잔인함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지만 경순왕은 이에 맞설 힘도 용기도 없었고 그저 속으로만 분노를 사겨야 했다. 백제가 고려와의 싸움에서 대패하여 견원이 송악에 잡혀있다 하옵니다. 백제가 고려 손에 넘어갔다. 헌대패야, 고려왕이 승전부를 날리러 직접 서라벌로 온다 하옵니다. 뭐라? 왕건이 서라벌에 온다? 아바마마, 이는 신라를 치러 오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축하 연회를 준비해야겠다. 그전 분명 화친이 아니라 신라를 삼키려 들 것입니다. 아니 방비를! 백제보다 더 약한 우리가 어찌 고려를 상대한단 말이냐? 지금은 왕건을 믿는 수밖에 없다. 허니 지금이 말해 더 이상 토를 달지 말거라. 아바마마! 고려와의 관계를 두고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인 경순왕과 마의태자.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신라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고창성 전투의 대승을 감축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반겨주시니 고맙소. 이제 형제의 나라가 되었으니 함께 한번 잘 살아봅시다. 이 도적놈아, 죽어라! 신라 장군의 갑작스런 돌발 행동. 그런데 호위대로 인해 암살 계획은 실패하고 만다. 대응망덕한 것 같으니! 없어서 아빠마마! 대왕! 그때! 엄한 사람을 잡고 있구나! 그 칼끝이 향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다! 태자야! 마이태자는 고려와의 굴욕적인 외교관계를 거부하고 왕건을 향해 칼을 겼는데 오라, 고려에 대한 적대감이 대단하다는 태자가 어쩐 일로 이 자리에 있나 했더니 이런 꽁꽁이가 있었더냐? 아니오 대왕. 지켜보거라! 오냐! 내 너를 죽이고 신라를 벅살내주마! 실로 경악할 만한 일이 펼쳐졌다. 경순왕이 자신의 손으로 아들을 뺀 것. 이는 마의태자와 신라를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제발 믿어주시오. 태자가 잠시 정신이 나가 벌어진 일 신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소이다. 허니 제발. 하면 짐의 부마가 되어 그 믿음을 보여주겠소. 부마라니요? 내 이놈! 신라를... 태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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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의태자의 왕건 시해 사건으로 인해 더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된 신라.
내 너를 잃고 나라를 구한들 무슨 의미가 있다고. 제발 자중하거라. 싸워보지도 않고 이대로 신라를 포기할 순 없습니다. 고려의 부마국이 되는 것이 어째서 포기란 말이냐. 넌 진정 신라의 백성들을 전쟁으로 다 죽일 작정이더냐. 어마어마. 왕건이 침묵을 깨고 뜻밖의 행보를 보인 것. 가만히 생각해보니 태자의 행동도 이해는 가도이다. 내 이곳에 머무르는 동안 신라 백성들에게 내 진심을 전하려 하오. 나는 견훤과 다르다. 내 너에게 공포가 아닌 달고 단 사탕을 건네 이 신라를 가질 것이다. 왕건은 회유책을 쓰기 시작했고 신라인들은 귀족 평민 할 것 없이 왕건의 고려에 점점 호의적으로 돌아서게 된다. 아무래도 녀석이 공주와 함께 있고 싶은가 봅니다. 가지시지요. 이 귀한 걸 제게 주시는 겁니까? 고려 인삼은 잘 먹었습니다. 낭낭공주에게 호의를 보이는 마이태자. 그는 갑자기 왜 마음을 돌린 걸까? 아바마마와 낭낭공주 사이에 아들이라도 생기면 전 어찌 되겠습니까? 신라의 보위는 그냥 목숨도 보장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설마... 예, 제가 부마가 될 것입니다. 아니, 낭낭공주를 마음에 둔 것이 아니라면 조용히 물러나시지요. 뭐라... 마이태자의 돌발 상황에 경순왕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데 며칠 후 중전까지 멀쩡했는데 마이태자가 선물한 앵무새가 죽어 있었던 것. 서라벌 근처에 일만의 대군을 주둔시켜놨으니 여차하면 바로 전쟁이다. 마이태자는 고려의 정보를 빼내기 위해 일부러 앵무새를 선물한 것이었다. 네가 어렸을 때 내가 앵무새를 간자로 이용했었다는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지. 헌데 이렇게 이용할 줄이야. 하지만 아바마마께서 다 망쳐버리셨지요. 태자야, 이 애비인들 신라의 마지막 왕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싶겠느냐? 허나 신라의 명이 다한 걸 어찌하겠느냐? 이 애비가 그렇게 만든 걸 어찌하겠느냐 말이다. 그것이 어찌 아바마마의 잘못이옵니까? 신라가 힘이 없는 것은 억울합니다. 참으로 억울합니다, 아바마마. 무엇이 백성을 위한 길인지 그것만 생각하자구나. 제가 드리는 술은 참으로 단내가 나는데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단내가 나는 술이라? 그거 참 궁금하오. 자, 어서 한 잔 주시오.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 법인데 어찌 태자 네가 선수를 치는 것이냐? 예? 고려 왕께서는 제잔 먼저 한 잔 받으시지요. 예, 주십시오. 이번엔 신라의 태자.
태자자. 아니 어찌 술이 달다더니 순 거짓말이었습니다. 고려왕께서는 하마터면 속을 뻔하셨습니다. 아이고, 이거 잠시 실례 좀 하겠습니다. 갑자기 쓰러진 경순왕, 무슨 일일까? 알고 계셨습니까? 내 말하지 않았더냐? 백성을 먼저 생각하라. 난 널 막은 것이 아니라 너와 백성을 살리려 한 것이야. 어머나, 늦었사옵니다. 고려군의 진영에 이미 신라군을 보냈사옵니다. 지금쯤이면 전쟁이 벌어졌을 거예요. 뭐라? 태자 저하, 해야 어찌 됐습니까? 그것이 시도도 못했습니다. 병사들이 모두 도망을 쳤나이다. 뭘? 어찌 이런 일이? 그것이 민심이다. 민심이 돌아선 것이야. 임금이 혼자 나라를 지킨다 해서 지켜질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겠는. 그만 말씀하십시오. 어서 이를 부르거라. 어서. 신라는 고려에 귀부하오니 고려 왕께서는 이를 받아주십시오. 이리 스스로 나라를 바치겠다 해주시니 내 참으로 기쁘. 경순왕이 왕건에게 옥세를 바치며 신라에 찬란했던 천년 역사도 막을 내리게 된다. 이게 끝이라 해도 저는 고려에 패한 망국의 태자로 그리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그래, 넌 힘없고 나약해 빠진 나와는 다르다. 어딜 가서든 신라의 왕자라는 자부심을 안고 그리 용맹하고 굳세게 살거라. 경순왕이 고려에 항복하자 마이태자는 그 길로 금강산으로 들어갔는데, 이때 죄인이 입는 옷감이었던 삼배, 즉 마이를 입었다 하여 마이태자라 불리게 됐다고 한다. 신라 왕조의 멸망을 끝까지 막고자 했던 마이태자. 강원도 인제군에서는 마이태자의 사당을 세워 그의 충정과 기계를 기리고 있다.